신앙대학교 김동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등록자가 4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ICH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가운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식약처하고 우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CH-S9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항암제 비임상 평가가 되겠습니다. 항암제 비임상 평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의약품은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의약품 개발이라는 것은 non-clinical, clinical 그리고 CMC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ICH-S도 똑같이 S 가이드라인, E 가이드라인 그리고 Q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ICH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세 개로 세 개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S 가이드라인. 그래서 비임상 관련한 가이드라인인데요. 비임상 실험은 요거는 이제 제 텍스트에는 없는데요.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ICH-M4 CTD 가이드라인에 보면 비임상 실험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점, 모듈 4가 비임상이고요. 4.1은 목차가 되겠고요. 4.2.1이 이제 파마콜로지, 4.2.2가 파마코키네틱스, 그리고 4.2.3이 톡시콜로지 이렇게 해서 비임상 실험은 이렇게 파마콜로지, PK, 톡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품목어가 가이드라인에 보면 제 5조에 그 4, 독성에 관한 자료, 5, 양리에 관한 자료 이렇게 해서 비임상 실험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 ICH하고 분류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파마콜로지를 우선 보시면 파마콜로지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약효 프라이머리 파마코 다이내믹스가 있고요. 그리고 약효 이외의 작용을 보는 세컨더리 파마코 다이내믹. 그리고 부작용 평가에 있어서 부작용 보는 게두 가지가 있죠. 세이프티 파마콜로지하고 톡시콜로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부작용을 보는 건데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는 펑션에 대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한 것을 보는 것이고 톡시콜로지는 이쪽에 따로 빠져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톡시콜로지는 주로 형태학적인 변화를 주로 관찰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리 실험에는 이렇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하고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파마코 다이내믹 드럭 인터랙션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PK는 아날리티컬 메스드 밸리데이션 메스드하고 밸리데이션 리포터에 있겠고요. ADME 그리고 파마코키네틱 드럭 인터랙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톡시콜로지 부분은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겠지만, 톡시콜로지 부분은 단핵 투여, 반복 투여, 유전 발암성, 생식 발생 독성 실험과 로컬 토르런스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로컬 토르런스가 이제 어들에 속해 있는데요. ICH에서는 이렇게 이제 따로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여기 이제 비임상 하시는 분들은 뭐다 아시겠지만, 또 비임상에 이제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 장표를 이제 보시고, 이게 책자에 실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요 순서대로 우리가 독성 실험에 대해서 아니면, 비임상 실험에 대해서, 항암제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책자의 맨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고, 항암제, 임상 실험을 할 때, 비임상 실험이 어떤 항목이 필요하냐, 최소한의 비임상 실험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해서, 이제 임상 일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필요하고, 또 이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ICH-S9의 목차와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항암제 비임상 평가를 위한 시험. 그래서 주로 항암제 비임상 시험은 어떤 항목이 있는지. 그래서 양리 실험, 안전성 양리. 뭐 여기 양리 실험이라는 게 프라이머리 파마코 다이내믹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컨드리 파마코 다이내믹은 이제 필요할 때 제출을 하면 되고
안전성 양해 실험, 그리고 PK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독성 실험으로서 단핵 투여 독성 실험과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합친 일반 독성 실험, 그리고 생식 발생, 유전, 발암성, 면역 독성 실험, 광안전성. 면역 독성 실험과 광안전성 실험은 이제 기타 실험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뭐, 그 면역 쪽에 관련되는 항암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 비임상 실험과 임상 실험과의 연계와 관련해서 임상 초회 용량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 비임상 실험이 임상 초회 용량 설정에 어떠한 관여가 되는지, 그리고 또 용량 정량 계획, dose escalating scheme과 그리고 임상 초회 용량을 임상 최고 용량을 이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초기임상 실험, 그러니까 초기임상 실험이라고 하면 이제 임상 일상 실험, 처음 도징하는 임상 일상 실험에서의 필요한 독성 실험의 기간, 요거는 이제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상, 3상으로 넘어갈 때, 그때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독성 실험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다른 약물과의 병용, 주로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병용 투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약물과 병용할 때 비임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소아임상, 기타 고려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교육이라고 돼 있어서 결론에다가 연습 문제를 하나 내가지고 여러분들 그 제일 뒷장에 이렇게 빈 블랭크가 있습니다. 그걸 채워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CH의 목차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ICH-S9은 치료 선택권이 제한된 진행성 암 환자, 그러니까 그 엔드 스테이지에 있는 말기 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치료제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진행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제. 그래서 오늘 제가 항암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전부 다 이런 치료 선택권이 제한된 진행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위한 비임상 실험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비임상 실험이라고 하면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과학적으로 의미 있고 윤리적으로 합당한 그런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인데, 비임상 실험을 하는데도 임상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비임상 실험 항목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S9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항암제 개발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동물을 사용 억제한다. 3R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가이드라인이고, 그리고 새롭고 효과적인 항암제를 신속하게 이제 환자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이제 키워드로 생각하는 것은 임상 실험의 초회 투여 임상 용량의 임상 용량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인데, 주로 이제 그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건강한 사람들을 쓰기는 힘들고, 보통 사이토톡식 안티캔서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을 엔롤하기는 힘들고 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약품에서 선정하는 것처럼 아주 낮은 용량, 서브테라피틱 도즈에서부터 에스컬레이션 해가면서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이 환자는 죽어날 말하고 똑같잖아요. 뭐 얼마 수명 안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용량보다는 약효가 기대되는 용량을 임상 초의 용량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이토톡식 안티캔서 드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세포 독성이 있기 때문에 종양 세포도 죽이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열을 하는 그런 세포들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약효가 있는 용량을 임상 초회 용량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데서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출발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임상 시험에 항암제 비임상 시험은 일반적인 의약품의 비임상 시험과 좀 뭐 종류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제출하는 시기도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유연성 좀 더 플렉시블하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많이 있습니다. S9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진행성 암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중증의 치명적인 그런 악성 종양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중증의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다. 이걸 이제 그 영어로 이렇게 풀어놨는데 life threatening 하고 death rate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치료제로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러한 종양 이런 진행성 종양에 대한 그 항암제. 를 개발하는 것이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가 되겠고 이런 항암제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스몰 몰레큘이든 라지 몰레큘이든 다 작용이 가능하고요.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모든 투여 경로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최초 임상 실험에서의 최소의 고려사항.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비임상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 임상 실험을 할 때 필요한 비임상 실험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상 실험이 2상, 3상으로 진행될 때 그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임상 실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약이 이제 그런 라이프 트레트닝한 그런 항암제로 개발됐다가 이제 좀 더 마일드한 뭐 이제 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적응증을 확장할 경우에 그때 추가로 필요한 비임상 실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증의 치명적인 그런 종양 환자의 치료제로서의 항암제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종양 예방제라든가 뭐 부작용 치료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이나 백신,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방사선 약품 같은 이런 것은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항암제의 비임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먼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의약품의 전체적인 비임상 실험의 구성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파마콜로지에서 프라이머리 파마콜로지 1차 영역학 약효 실험이 가장 먼저 나왔었죠. 약효 실험은, 다른 의약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효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 전에 항종양 활성화라든가 뭐 작용 기전이라든가 투여 일정 그러니까 투여 일정이라는 것은 며칠 투여하고 며칠 휴약하고 보통 일반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걸 매일매일 먹잖아요. 근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사이토톡식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투여하고 정상 세포가 많이 이제 손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뒀다가 또 이제 약물을 투여하고 이렇게 인터벌을 둬서 투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여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것을 갖다가 비임상 실험에서 우선 밝혀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약물의 타겟 혹은 작용 기전에 따라서 적합한 질환 모델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양을 이식해가지고 뭐 누드마우스에다가 하든지 스키드마우스나 이런 데다가 면역 억제 동물에다가 우리가 종양 세포를 심어서 약효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뭐 동일한 우리가 그 임상에서 적응증으로 가져갈 그런 동일한 종양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뭐 사용하면 좋겠지만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동물에서 자라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뇌암 환자다고 해서 반드시 뇌종양 세포를 분리해 가지고 이식해서 약효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리 실험에서 이제 이건 다른 의약품과 다 똑같습니다. 다른 의약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임상에서의 proof of principle 그런 원리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주고 투여 일정이라든가 용량 정량 계획이 비임상 실험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동물종 선정 요거는 이제 약효 실험에서 약효가 나오는 종을 가지고 독성 실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독성 실험이나 PK 실험에 동물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약효 실험에서 이제 규명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의 임상 용량 그리고 임상이 측정할 바이오마커 결국은 이제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 실험을 하는데 치료까지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지만은 치료 단계까지 못 보더라도 어느 정도 약효가 나타나는 바이오마커 예를 들어서 뭐 종양의 사이즈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게 이제 바이오마커가 되겠죠.
항암제 실험에서의 그 임상실험의 최종 엔드포인트는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얼마나 길어지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종양 사이즈가 줄어든다고 해갖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약효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바이오마크로서 일상실험에서 종양 사이즈가 좀 줄어든다. 아, 그러면 생존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오마크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병용 투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는 약을 계속 쓰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애드온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이제 병용요법이 어떤 약물하고 병용하는 것이 가장 그 적합한지를 양리 실험에서 밝혀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2차 영양학 실험은 이제 필요할 때 제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그런 부분은 일반 의약품에서 요구되는 그런 양리 실험 자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쭉 말씀드릴 내용에서 항상 이제 기존의 다른 일반적인 의약품은 어떤데 항암제는 어떻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양리 같은 경우에 세프티 파마콜로지 안전성 양리는 일반 의약품에서는 임상 일상 전에 그 코앞 배터리 중추 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바이탈 오간에 대해서 스탠드론으로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 실험을 따로 수행을 해서 IND 자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암제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제 따로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고 반복 투여 독성 실험에서 이 중추 신경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세 개의 바이탈 오르간에 대한 펑션 테스트를 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컴바인해서 제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컴바인하냐? 주로 이제 비설치류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할 때 임상 증상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중추 신경계 이상이 생기면 얘들이 머리가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아댕긴다든가 뭐 밥을 뭐 이상하게 먹는다든가 뭐 배변 활동을 잘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행동 관찰을 통해서 중추 신경계라든가 호흡수 같은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심전도 측정이라고 하는데 주로 자켓 타입의 심전도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 원숭이한테 이렇게 자켓을 입혀놓으면 거기에 그 전극을 심어서 이렇게 무선으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자켓 타입 텔레메트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반복 투여할 때 컴바인해서 관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특별한 위험성이 있고 심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반복 투여 독성 실험에서 확인이 되면 그러면 스탠드얼론 실험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별도의 스탠드얼론 실험은 필요가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파마콜로지 스터디도 PK 파마코키네틱 스터디도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비트로 파마코키네틱 스터디 동물 종에 대해서 각 종에 대해서 그리고 휴먼의 인비트로 스터디 이런 거 이제 휴먼 뭐 마이크로 간 분액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인비보 동물에서 인비보 PK 실험을 해서 임상을 예측하고 임상 실험을 착수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항암제 같은 경우에서는 임상 일상 전에 그 모든 실험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종 정도에서 우리가 동물의 PK 파라미터, 요게 이제 흡수 실험에서 주로 나오는 파라미터죠. AUC라든가 Cmax, 반감기정, 반감기와 같은 요런 기초적인 PK 자료만 확보를 하면 임상 일상 실험을 디자인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독성이 없는 노엘 값에서부터 용량 설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약효가 나옴직한 그런 용량에서부터 이제 그 임상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PK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임상 용량을 설정하고 투여 일정이나 증량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ADME 자료는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할 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가 우리 의약품 개발의 비임상 실험이 파마콜로지, PK, 톡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제 앞에 두 개가 지나갔습니다. 파마콜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PK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톡시콜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반 독성 실험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단회 투여 독성 실험과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합쳐서 일반 독성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독성 실험의
일반적인 의약품에서는 일반 독성 실험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 노예를 선정을 해 노예라는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해서 무독성량을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타겟 오간을 밝혀서 그 타겟 오간에 해당되는 가장 먼저 독성이 나타나는 장기를 타겟 오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타겟 오간에 이 뭔지를 밝혀서 임상 이상 실험에서 어떤 항목을 주로 관찰할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일반 의약품의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 의약품의 비임상 같은 경우에 독성 실험에서 우리가 노예를 반드시 밝힐 필요는 없다. 독성이 하나도 없는 용량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뭐 밝힐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노예에서부터 그 임상 용량을 설정할 것이 아니고 약효가 어느 정도 나오는 독성이 좀 있더라도 감소하고 약효가 나오는 그런 용량을 임상 일상으로 잡을 예정이기 때문에 노예를 반드시 설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대신에 맥시멈 토러블 도즈 그러니까 최대 내성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도즈 리미팅 톡시시티 더 이상 올리면 이 독성 때문에 동물이 죽는다. 그래서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그런 독성 이런 것을 충분히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투여 일정을 뒷받침한다는 말은 임상 실험이 굉장히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약물은 뭐 며칠 투여하고 뭐 1, 2주 쉬었다가 또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뭐 격주에 한 번씩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임상 투여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독성 시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반감기라든가 AOC라든가 뭐 독성 프로파일 같은 걸 봐서 그다음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에 또 리셉터 어큐펀스 같은 게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봐가지고 우리가 임상 실험을 어떻게 할 거니까 비임상 실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뒷장에 뒤에 또 이제 설명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임상 노출과 유사한 용량에서 이게 이제 회복군을 반드시 설정해야 되냐? 회복군이 필요한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임상하고 비슷한 용량에서 독성이 나올 것 같고 이 독성이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회복군을 설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회복군을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독성이 나왔는데. 그래서 회복 안 되면 안 되니까 회복되는 걸 보는데 우리가 이미 이런 뭐 유사한 약물에서 이런 독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회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밝혀져 있으면 따로 회복군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종은 일종의 설치류, 일종의 비설치류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특수한 경우라고 적어놨지만 보통 이제 그 사이토톡식 안티캔서 드럭이죠. 유전 독성 물질로서 빠른 세포 분화를 타겟으로 하는 그런 약물 이런 약물들인 경우에 설치류에서 만약에 약효가 있다면 설치류에서만 한 종에서만 독성 실험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사이토톡식 안티캔서 드럭은 정상 세포에도 독성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화되는 세포 뭐 골수라든가 뭐 간이라든가 생식 그 세포라든가 이런데 머리카락 빠지고 뭐 위 장관의 상피 세포 이런데 계속 분열하고 증식하는 이런 세포들에 대해서 독성이 있는 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종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독성이 나오는지만 파악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설치류 반복 투여 독성 실험 시에 보통 이거는 이제 일반 그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 투여 독성 실험에 비설치류는 군당 3마리, 암수 각각 군당 3마리를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설정하면 되는데 회복군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 일반 의약품 다 반드시 다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필요할 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리고 비설치료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익스포즈가 동일하고 나오는 독성이 예비실험에서 동일하더라 뭐 그런 경우에는 원섹스만 투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통은 이제 암수 다 하죠. 그래서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설치료, 비설치료 각각에 대해서 일종 이상에 대해서 암수 모두를 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의약품인 경우에 바이오의약품의 이제 항암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ICH-S6 가이드라인에 보면 종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Relevant Species를 쓰라. Relevant Species가 뭔데요? 약효가 나오는
동물종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일반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설치류에서도 약효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페론 같은 것 빼고는. 근데, 모노클론 안티바디라든가 뭐 이런 주로 항암제로 사용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설치류에서 약효가 안 나오고, 뭐 독에서도 약효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몽키를, 난휴먼 프라이메이트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요, 항암제인 경우에도 약효가 나오는 종에서 동물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ICH-SC6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뭐 원숭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독성 실험은 이것으로서 뒤에 또 이제 우리가 그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나올 겁니다. 말씀드리고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은 일반적인 의약품인 경우에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임상 3상 전에 세그먼트 1 실험이라고 하죠. Fertility and Early Embryo Development Study, FEED 실험과 Embryo Fetal Development Study, 이게 Segment 2 실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Segment 1 실험은 3상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그 Segment 2 실험, EFD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엔롤되는 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3상 전에 제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PPND, Segment 3 실험이라고 하는 Pre and Postnatal Development Study, 이게 우리말로 하면 출생 전후 발생 및 모체 기능 실험인데요. 이런 실험 같은 경우에 그 품목 허가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근데 그 항암제인 경우에는 이런 Segment 1 실험과 Segment 3 실험, 그러니까 FED 실험하고 PPND 실험은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세그먼트 2 실험, 엠브리오 피탈 디벨롭먼트 스터디는 최기 형성 실험이라고 기형을 보는 겁니다. 태아의 기형을 보는 실험인데 이런 실험 같은 경우에는 토끼하고 레트 두 종에 대해서 NDA 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생식 독성 실험은 원래 이제 다 레트 실험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레트 실험으로 진행을 하는데, 세그먼트 2 실험도 옛날에 레트 실험만 이제 했다가, 토끼가 추가가 됐죠. 그게 이제 잘 아시는 탈리도마이드 사건 때문에, 탈리도마이드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동물에서는 독성이 없었는데, 사람한테서 이제 단지증이 나와서, 그, 문제가 됐었죠. 1970년대에. 그래서 이것을 동물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여러 동물을 가지고 실험해 봤는데, 토끼에서만 유일하게, 기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사이언티픽한 백그라운드가 없이 탈리도마이드가 토끼가 나오니까 앞으로 이 발생 독성 실험할 때는 토끼를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토끼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 종의 어쨌든 그 엠브리오 피탈 디벨롭먼트 스터디 이 그 기형을 보는 실험은 NDA 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이토톡식 안티캔서 드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약물이나 아니면 이미 생식 독성 실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클래스, 이 클래스는 뭐 생식 독성 있어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레이블에다가 있다 하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합성 의약품인 경우에는 이 종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한 종에서 명백한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생식 독성이 있습니다 하고 쓰고 넘어가라는 거죠.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드 스테이지에 있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신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또 임신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이 이제 많이 면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에 적합한 동물, 이게 약효가 나오는 동물이죠. 약효가 나오는 일종에 대해서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부분이 얼터너티브 어프로치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얼터너티브 어프로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리터러스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런 구조가 있으면 이거는 양성이야.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센타 트랜스퍼라는 것은 특히 이제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에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플란세타를 통해서 태아한테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 실험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면제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놨죠. 그래서 열심히 잘 찾아보면 또, 우리가, 빨리 발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 독성 실험에 대해서는 유전 독성 실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임상 일상 전에 인비트로 실험 두 개, 앵뷰 테스트하고 뭐 크로모소 모빌리션 테스트, CA 테스트라고 하는 이런 실험을 제출하고 그리고 그게 다 음성이라면은 인비보 실험 한 종에 대해서 이상 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항암제인 경우에는 NDA 전에 제출을 하면 되고요. 바이오의약품인 경우에는 ICH-S6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스몰 몰레큘이 라면은 스몰 몰레큘 들어가서 세포막을 통과해서 이제 핵으로 들어가서 유전자에 영향을 주든가 아니면 이제 세포 분열 단계는 핵이 이제 붕괴된 상태에서 증식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영향을 줘서 이렇게 그 유전자 손상을 줬을 때 나타나는 걸 보는 것인데 바이오의약품 경우에는 대부분의 바이오의약품은 세포 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래서 ICH-S6 가이드라인에는 뭐 전통적인 유전 독성 방법은 필요치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인 경우에도 바이오의약품 경우에는 거의 뭐 필요 없다라고 보시고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고안해서 해라.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잘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비트로 실험이 양성이다. 인비트로 실험이 양성이라면은 인비보 실험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거 유전 독성이 있는 물질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레이블에 그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유전 독성이 우리가 생식 독성이나 발암성 실험이 예비 실험으로서 사용되는 것인데 이미 종양 환자로서 뭐 2~3개월밖에 그 남은 생존 기간이 없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 유전 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뭐 크게 종양이 새로 발생한다고 해서 크게 우려가 없고 조금이라도 더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토톡식 항암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유전 독성 실험을 나중에 NDA 때 제출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발암성입니다. 발암성 실험은 일반 의약품 경우에는 이제 NDA 때 발암성을 반드시 이제 제출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여기 나와 있죠. 일반 의약품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아니면 3개월 이상 사용해도 이제 뭐 두 번 처방을 받으면 6개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연속 사용되는 약물이나 간헐적으로 간헐적이란 말이 좀 애매한데 인터미턴트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미턴트로 장기간 정기적으로 투여되는 약물에 대해서 발암성 실험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은 cause of concern, 우려가 된다. 뭐 반복투여 독성 실험을 했는데 전암병변이 나왔다든가 아니면은 그 유전 독성 실험이 양성이라든가 뭐 원체가 장기적으로 조직 내 절여에 있어서 이것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약물인 경우에는 또 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항암제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이래서 우리가 발암성 실험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투여하거든요. 설치류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2년 동안 투여하게 됩니다. 수명이 2년인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투여해가지고 이제 종양이 얼마나 형성되는지를 보는 건데 엔드 스테이지에 있는 종양 환자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라이프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발암 물질이 들어가더라도 이제 기존에 있는 암이 더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걔를 빨리 죽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발암성 실험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독성 실험인데요. 면역 독성 실험은 우리가 일반 독성 실험에서 일반 의약품도 반복투여 독성 실험에서 면역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만 실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타 독성 실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항암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독성 실험에서 면역계를 평가하면 된다. 별도의 다른 실험은 할 필요 없고 면역계 이상이 있으면 이 이상이 있다 이렇게 레이블에 하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면역 조절제 이뮤노모듈레이트 드럭 같은 경우에는 반복투여 독성 실험을 할 때 그때 이제 플로사이토메트리를 써가지고 T 세수라든가 뭐 B 세이라든가 뭐 T 세 중에서도 뭐 헬퍼 T 세이라든가 뭐 사이토톡시 T 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파플레이션을 분석하는 정도의 추가적인 시프를 설정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광안전성, 광독성 실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광안전성 실험은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광독성 실험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빛을 강하게 쬐가지고 이것이 스테빌리티가 낮아져서 이게 깨진다 이렇게 그
불순물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의약품인 경우에 이것이 혹시나 뭐 유순독성이나 종양을 형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실험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항암제인 경우에도 일상전에 광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초기에 조사를 한다. 이 조사라는 것은 빛을 강하게 쬐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보고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빛에 의해서 깨진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에 이 약물이 분포하게 경구를 투여하든지 정맥을 투여하면 피부로 분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빛을 받으면 이것이 여기 피부에서 이게 이제 깨져가지고 이렇게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임상 실험하는 기간 동안에는 빛을 차단을 환자한테 이야기해서 빛 쬐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비임상과 임상에서 적절한 광독성, 광안전성, 광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NDA 때 이런 ICH-M3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광안전성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언제 어떤 시기에 이런 독성 실험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까 했던 이런 임상 비임상 실험이 임상 실험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설계 시에 혹은 시판 시에 그러니까 임상 1, 2, 3상 그리고 시판 시에 필요한 비임상 자료가 어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상 초회 용량인데요. 임상 초회 용량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초회 용량 설정의 목적이라는 것이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자원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상시험 초회 설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용량을 가능하면 높여서 시작하면 좋겠지만 건강한 자원자가 안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일반 의약품의 일반적인 의약품의 그 임상 일상시험의 목적 초기 용량 설정의 목적이 되겠는데 항암제인 경우에는 임상 초의 용량이라 하더라도 환자한테 바로 적용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환자가 어느 정도 약효를 기대할 수 있는 용량을 투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적절한 안전성을 가지며 라고 적어놨는데 독성이 좀 있어도 된다 이런 뜻이죠. 독성이 좀 있더라도 뭐 머리카락이 한 100개 정도 빠진다 그래도 투여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비임상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용량을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주로 이제 약효 쪽에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합성의약품에서는 이제 뭐 그 미국 FDA 가이드라인의 그 First Human Dose 그 선정하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체표 면적을 가지고 휴먼 이퀴벌런 도저를 산출해서 이제 휴먼한테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체표 면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바디 웨이트라든가 뭐 AUC라든가 이런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항암제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 체표 면적이 나온 이 공식이 나온 것도 항암제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암제는 다 체표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뮨 아고니스틱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물의약품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TGN-1412, CD20A 슈퍼모노클라 안티바디 사태가 2006년도에 영국에서 일어난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 이제 CD20A 모노클라 안티바디를 만들어서 일상 실험에서 이 체표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160배 세이프티 마진을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시비한 독성이 나와서 이렇게 4개월간 입원하고 뭐 손가락 잘리고 막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EMEA에서 새로 만든 EMEA에서 만든 가이드라인 이제 메이블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메이블이라는 것은 아마도 사람한테서 약효가 나옴직한 용량을 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임상 실험을 해서 우리가 약효 보려고 하는데 약효가 나옴직한 용량을 우리가 알면 이 실험을 왜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가지고 메이블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다음 이제 그 임상 초의 용량을 설정하는데 new chemical entity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인 경우에 합성의약품인데 뭐 이제 사이토톡식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거기 우리 ICHS9 가이드라인 제일 뒤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설치류가
가장 적절한 동물이다. 사람을 예측하는데 설치류가 좀 더 적절한 그런 동물종이다. 이럴 경우에는 설치류에서 시비어한 10%의 동물이 시비어한 독성이 나오는 용량의 10%. 그러니까 시비어 독성 나온다는 말은 이제 거의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죽는 용량의 10% 정도를 쓰면 된다. 그리고 비설치류가 우리 다루를 쭉 보니까 비설치류가 사람에 더 적절해. 이런 경우에는 너무 심각한 독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용량의 6분의 1을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럼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설정하면 진짜 됩니까? 왜 이러냐에 대해서 사실은 사이언스는 없습니다. 사이언스는 없고 이때까지 개발된 항암제 57개를 분석을 해봤더니만 일상 실험에 설치류를 베이스로 한 것이 이제 80% 정도가 이런 사이토톡식 항암제 스타팅 도즈를 80% 정도가 로덴트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 뭐 20% 정도가 난 로덴트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57개 항암제를 이때까지 허가된 항암제 57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29개는 설치류를 베이스로 한 것이고 28개는 비설치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설치류를 기반으로 한 게 가장 많이 쓴 것이 MTD, Maximum Tolerable Dose나 아니면 10% 동물이 죽는 용량의 10분의 1을 쓴 것이 가장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비설치류 같은 경우에는 Toxic Dose Low, 그러니까 약한 독성이 나오는 용량 아니면 노엘, 독성이 하나도 없는 용량의 뭐 3분의 1에서 25분의 1 정도를 쓴 것이 가장 많더라. 그래서 이때까지 개발해서 성공한 약품들이 대부분 이런 용량을 썼기 때문에 다음에 개발되는 약도 뭐 이 정도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 New Chemical Entity, 합성의약품의 항암제에 대해서 임상실험 용량 설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 dose escalating scheme, 그러니까 용량 증량 계획이죠. 용량 증량 계획과 임상 최고 용량을 어떻게 설정하냐. 일상 실험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mg을 줬는데 약효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20으로 증량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비임상 실험에서는 20mg/kg까지 안 해봤어. 그럼 어떡하냐?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임상 실험에서 했던 최고 용량이 반드시 임상 실험의 최고 용량으로 제한될 필요는 없다. 사람에서 더 부작용 거의 없고 약효 잘 나오고 그러면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실험에서 환자가 있는데 우리 뭐 비임상 실험에서 그만큼 안 올렸으니까 비임상 실험 다시 해보고 올게요. 그럼 환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임상 실험 용량의 제한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공비 2로 뭐 1, 2, 4, 6, 8 뭐 이렇게 이제 공비 2로 올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비임상 실험에서 처음 나오는 독성이 중증의 독성이다. 처음 나오는 독성이 중추신경계부터 먼저 손상을 준다라든가 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증의 독성이죠. 그리고 용량 반응 곡선이 이게 이제 독성 뭐 독성이 이제 조금 나오다가 두 배 용량 주면 죽는다. 뭐 이렇게 A처럼 이렇게 급격한 용량 반응 곡선을 보이는 그런 항암제인 경우에는 공비를 이하로 1.5라든가 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공비 이 정도 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임상을 위한 독성 실험 기간에 대해서 이제 요게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사실은 독성 실험은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이 가장 중요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반복 투여 독성 실험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얻고자 하는 파라미터 다 나오기 때문에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이건데요. 일상 실험에서 환자의 치료 반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복 투여. 요거 다음 장 먼저 보고 말씀드릴까요? 다음 장을 보시면 요게 이제 임상 실험을 뒷받침하는 일반 독성 실험 투여 기간 및 일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비임상 실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반 의약품에 대한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임상 실험의 기간에 따라서 임상 실험을 우리가 얼마를 할 것이다에 따라서 비임상 시험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실험을 2주간 할 거야. 뭐 이상실험을 하는데 항생제니까 그냥 우리는 2주 이하로 할 거야. 그러면 2주 반복 투여 독성 실험만 있으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당뇨 치료제다. 그러면 한 3개월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3개월을 반복 비설치료설 치료에 대해서 반복 투여 3개월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 허가일 때 경우에는 설치료 비설치료에 대해서 여기 임상 실험은 컨트롤드 페이션트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뭐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뭐 나이 20세부터 50세까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무슨 약에 뭐 내성이 없고 뭐 이런 다 정해서 그런 컨트롤드 페이션트만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하게 되는데 허가를 받고 나면 그 전날 숙이 떡이 된 놈도 막 먹고 뭐 담배 피는 놈도 먹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 안전성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비임상 기간을 좀 더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것이죠. 요것이 이제 일반 의약품의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의 기간입니다. 일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일 1회, 주 7회 매일매일 투여하는 거 하루에 한 번 투여하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 약은 하루에 3번 먹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비임상 독성할 때는 하루에 한 번씩 1일에 투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방제다, 뭐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PK 자료를 봐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일상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일상 전까지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투여하고 일상해서 이렇게 디자인 나오면 수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의약품에 대한 반복 투여 기간인데요. 항암제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이토톡식 하면은 그 한번 이렇게 확 그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정상 세포 정상 조직이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줬다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경우는 3-4주마다 한번 투여한다. 3-4주 이 약이 굉장히 세가지고 한방 투여하고 한 3-4주는 휴약 기간을 가지고. 또 한 방 투여하고 3-4주 휴약기간 가지고 뭐 이런 의약품인 경우에는 싱글 도즈 단회만 투여해도 된다. 한 번만 투여하면 된다. 비임상 실험을. 이것이 이제 임상 실험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비임상 실험은 이렇게 실험을 해서 제출을 하면 이런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싱글 도즈를 해서 독성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임상 실험은 3-4주에 한 번 투여하는 걸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약은 5일 투여하고 3주 쉬고, 5일 투여하고 3주 쉬고, 에브리 3주. 그러니까 5일 투여하고 2주 이틀 쉬고, 5일 투여하고 2주 이틀 쉬고, 이렇게 디자인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5일 반복 투여만 하면 되는 거죠. 매일매일 투여하는 거를 5일간 매일 투여하고 이제 끝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2주에 한 번씩 투여하는데 5일에서 7일간 투여한다. 그래서 5일에서 7일 투여하고 또 1주 쉬고 또 5일 7일 투여하고 1주 쉬고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5일 투여, 5일이나 7일 투여하고 한 주 쉬고 하는데 이것이 두 사이클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투여하고 쉬고 다시 투여하고 여기까지만 투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3주에 한번 3주에 매주 한번 투여하고 1주 쉬고 또 한 주 한 번 투여하고 또 쉬고 이렇게 디자인되는 경우에는 한 사이클만 돌면 되는 거죠. 매주 한 번씩 투여한 거 세 번 투여하고 이제 끝내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 주에 두세 번 투여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4주 동안 한 주에 두세 번 투여해서 독성 실험을 하면 되고 매일매일 투여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4주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클리 투여하는 경우에는 매주 투여해서 4-5회 정도 투여해서 끝내면 된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투여하고 나서 이것이 지금 여기 적힌 것은 투여 기간이에요. 투여 기간. 관찰 기간은 또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투여한다. 한번 투여하는 약품인데 이것이 오랫동안 몸에 남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세포로 손상을 준다. 그러면 그 지속되는 기간 동안 쭉 동물을 살려놨다가 가장 독성이 심할 때 그때 세크리파이스를 하는 것이 우리가 독성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힌 내용은 투여 기간을 나타낸 것이고 독성 평가 기간은 거기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합성의약품이나 바이오품에 다 적용이 되고 회복군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약효라든가 또 지속 시간이라든가 뭐 그 항원성이라든가 이런 아나필락틱 쇼크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서 이런 디자인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면 처음 임상, 첫 임상, 임상 이상 실험을 수행할 수 있죠.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자 반응이 너무 잘 나와 그러면 더 연장해서 투여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실험은 그러면 일상실험이 끝났어. 이상실험은 어떻게 하냐? 이상실험 할 때도 요 자료만 가지고도 이상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이상을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상을 하려고 하거나 NDA 품목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 이럴 때는 3개월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하시면 되고요. 3개월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할 때도 이런 디자인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이 임상과 비슷하게 맞춰서 3개월간 반복 투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약품과 병용인데요. 요거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용 투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출해야 될 자료가 개별 의약품, 예를 들어서 A약과 B약 두 개를 가지고 섞어서 투여할 거다. 그러면 A약에 대한 독성 시험 자료, B약에 대한 독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고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섞은 거에 대한 독성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두 개 뭐 1:1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용량해서 뭐 추가적인 독성이 나오지 않는지를 봐야 되는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근거 자료만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근거 자료만 제시를 하면 된다. 그런데 근거 자료라는 게 그럼 뭐냐?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뭐 기존에 한 경험도 없고 뭐 그렇다면 이제 뭐 독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 뒤에 나오겠지만 독성 실험을 안 하고 약효 실험을 해서 추가적인 독성을 보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의약품이 전부 다 여기 보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1상, 2상 실험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3상 실험에 들어가 있거나 이미 허가받은 약을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항암제를 만들 거다.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병용 투여 독성 시험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임상 실험에서 섞어 쓰면 되고요. 근데 하나 이상의 약이 뭐 A나 B 아니면 A, B 둘 다 전부 다 뭐 초기 단계의 임상실험 아니면 비임상 단계에 있다든가 임상 1상 2상 단계에 있는 그런 의약품인 경우에는 병용 투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라. 그럼 근거가 어떻게 하는 거냐? 독성 실험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약효 실험을 하면서 약효 실험을 하면 당연히 두 개를 섞으면 약효도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섞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항암 활성은 증가될 거죠. 근데 그때 당연히 이게 사이토톡식하니까 독성도 증가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약효 실험을 할 때 사망률이라든가 뭐 일반 정상이라든가 체중 뭐 여러 가지 독성 지표를 봐가지고 추가적인 독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독성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반복 병용 투여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서 임상 실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아 임상 실험인데요. 소아 임상은 일반 의약품과 유사합니다. 일반 의약품에서도 소아 의약품을 만들 때는 이제 그 성인한테 다 이제 안전성이 입증되고 난 다음에 뭐 그 체중 베이스든지 아니면 체표 면적 베이스든지 거기에 따라서 용량을 감소해가지고 줄여서 소아한테 이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안전성에 뭐 기존에 나와 있는 비임상이나 임상 자료가 그 안전성 평가에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주변엘 애니멀이라고 하죠. 어린 동물을 사용해서 비임상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다 그러면은 별도의 그 주변엘 톡스는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고려 사항인데요. 기타 고려 사항은 이제 컨주게이트 드럭, 그러니까 ADC,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안티바디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링크가 있고, 여기 노란색이, 의약품, 이제 항암, 그러니까 사이토톡식 케미칼 드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그 사이토톡식한 약을 이렇게 주면은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종양세포도 죽이고, 뭐 정신하는 골수도 죽이고, 뭐 여러가지 다 죽이기 때문에, 정상도 죽이기 때문에, 항암제로 좀 종양세포로 많이 가게 하자. 그래서 종양을 찾아가는 이런 항체에다가 이렇게 약물을 달아서 보내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달아서 갈 때 이 의약품, 사이토톡식한 그런 항암제는 이미 허가된 약이고 안티바디도 뭐 이미 허가된 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은 링크는 이 링크가 중요하거든요. 링크가 이게 그
잘 붙어가지고 종양세포까지 가서 거기 가서는 떨어져가지고 이게 사이토톡식한 효과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링크는 새로운 그 합성의약품일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컨주게이트된 약물인 경우에 보통 의약품 같은 경우에 링크에 대한 독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항암제인 경우에는 링크 단독을 떼가지고 그것만 독성할 필요는 없고 같이 투여를 하제. 같이 투여해서 이제 독성 실험을 한 데서 TK 실험에서 이런 컨주게이트 되는 것과 컨주게이트 되는 컴파운드에 대한 TK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떨어지고 그래서 혈장에서 안정하지 않으면 투여하면 바로 분리되버리면은 사실 뭐 이렇게 붙여서 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혈장 내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실제 그 인비보 투여에서 컨주게이트 드럭과 컨주게이트 드럭의 TK를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리포소말 프로덕트 같은 게 리포솜 안에다가 이제 약물을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리포솜 안에다가 약물을 집어넣고 얘가 이렇게 그 전달이 되면 터져가지고 뭐 약물이 나와서 작용을 하게 하는 건데. 뭐 유사한 이런 캐리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이런 이 안에 들어가는 약물은 이미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이다. 그러면 리포소말 프로덕트 이 자체로 빙상 실험을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 리포소말 프로덕트 자체를 투여해가지고 TK 실험을 똑같이 두 성분에 대해서 붙은 놈하고 떨어진 놈하고 두 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약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약물에 대한 독성 실험을 하면서 리포소말 프로덕트를 한 군을 추가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 된다. 따로 별도로 떼가지고 실험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오늘, 여기 이제, 한 장 더 있네요. 마지막 요장이 이제, 대사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일반, 의약품인 경우에는 그 대사체라는 게 사람한테 투여했는데 예를 들어서 M1이라는 대사체가 엄청 많이 나와요. M1이라는 대사체 엄청 많이 나오면은 동물에서도 M1이 나왔으면 그 M1에 대한 독성 평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체를 투여해서 모체 의약품을 투여해서 M1이 이렇게 똑같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평가된 건데 동물 실험에서는 대사가 틀려가지고 M1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근데 사람에서만 M1이 많이 나온다. 그럼 M1에 대한 독성 평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M1을 합성을 해가지고 독성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항암제인 경우에는 이런, 사람에서만 나오는 대사체가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비임상 실험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불순물 같은 경우에도, ICH Q3 가이드라인에, CD 가이드라인에 보면 우리가 불순물 같은 경우에 0.15% 이상이면 이제 그 퀄리피케이션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퀄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안전성 평가를 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보통 13주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이나 유전 독성 실험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실험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퀄리피케이션을 불순물이 이렇게 저런 거 되더라도 하실 필요는 없다. 규정 범위 이상의 불순물이 있다 하더라도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해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품목허가 받기 전까지는 그냥 하시면 되고 품목허가 받을 때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ICH S9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이제 항암제 개발을 촉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타당한 사유라고 적어놨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적응증 이것이 그냥 뭐 3개월 남은 환자한테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 좀 들어가 있어도 괜찮다. 아니면은 뭐 환자군이 이렇다. 약물 특성을 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양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이 투여한 그러니까 모체를 투여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얘가 이미 그 독성 실험에서 뭐 특별한 독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든가 투여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불순물을 생산하는데 이거 불순물을 제거를 할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를 하려고 하니까 일드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거 생산하는데 별로 우리가 뭐 마진을 못 남기겠다 이런 것도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 제거하는 생산이 불순물 제거하는 게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타당한 사유로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 독성 유발 물질
유전 독성 유발 물질의 불순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ICH M7 가이드라인의 유전 독성 불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뭐 0.0001%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항암제에 대해서는 유전 독성 불순물이 있더라도 뭐 원체 자체가 유전 독성이 있어도 다 허가를 받는데 뭐 불순물이 뭐 유전 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독성시험 따로 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제가 11시 10분까지인데 앞에 10분을 줄여주셔가지고 제가 이 퀴즈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CHS9에 제시된 주요 내용은 이런 거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상 초의 용량은 약효가 기대되는 용량, 그래서 적절한 안전성, 약간의 독성이 있더라도 약효가 기대되는 용량으로 초의 용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1상 2상 실험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이제 3상이나 품목가를 받을 때는 이제 3개월 반복 투여 독성 실험까지만 하면 된다. 그리고 생식 발생 독성 실험은 세그먼트 1, 3 실험은 필요 없고 세그먼트 2 실험, 베타자 발생 독성 실험에 대해서는 이제 3상 때, NDA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아까 또 면제 사유가 있었잖아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면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대사체 불순물에 대해서 유연한 접근. 그래서 뭐 거의 안 해도 된다. 그리고 회복군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할 때 회복군 설정하면 된다. 광 안전성 실험도 3상 뭐 필요하다면 빗을 조여 가지고 이게 케미칼이 불안정하다. 그런 경우에는 NDA 때 제출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합제에 대한 비임상 평가도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되고 꼭 반드시 복합제에 대한 독성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쭉 적혀 있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임상 개발에 따른 비임상 시험 항목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 장표는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제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임상 실험은 파마콜로지하고 파마코키네틱 그리고 톡시콜로지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류가 되고 약효 실험은 우리가 프라이머리 파마코다이내믹 약효, 프라이머리 파마코다이내믹 그리고 그 약효는 아니지만 나타나는 양력적 작용 그리고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는 부작용인데 펑션을 보는 거 그리고 톡시콜로지는 우리가 몰폴로지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PK 실험은 분석법하고 ADME 흡수분포 대사 배설 실험이 있고 그리고 파마코키네틱 드럭 인터랙션 그리고 파마코키네틱 어덜 파마코키네틱 스터디가 있습니다. 독성 실험은 단의 반복, 유전, 발암성, 생식, 그다음에 국소 독성 실험과 기타 독성 실험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런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조금 담아 두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항암제를 이제 개발한다고 가정을 하시자고요. 개발하는데 정맥 투여용이고요. 정맥으로 투여되는 의약품이고 합성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임상에서는 3주마다 매 3주마다 1일 1회 5일씩 5일 투여하고 2주 이틀 쉬고 또 5일 투여하고 2주 이틀 쉬고 이런 식의 투여 스케줄을 갖는 그런 의약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상 1상 실험을 위해서는 어떤 실험이 어떤 비임상 실험이 필요할지 또 2상 실험을 위해서는 어떤 비임상 실험이 필요할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 1분 정도 해가지고 적어 보실까요? 뭐 적으실 수 있으면은 좋고 그 생각하실 때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요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목차를 가지고 처음에 약효 실험 그리고 뭐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PK, ADME 그리고 톡시콜로지, 단의 반복 유전 발암성, 생식, 국소 내성 이렇게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런 거 이제 쫙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다 나와서 이제 발표시키거든요. 한 번씩 해보시면 좀 더 전체적인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질의응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일상 실험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프라이머리 파마코다이내믹 약효 실험에 대해서 양리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리 실험 자료는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양리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리 실험을 해서 뭐 임상의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찾아야 되겠죠.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는 세이프티 파마콜로지는 반복 투여 독성 실험에 컴바인드 해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뒤에 보시고 그다음에 PK 스터디도 인비트로 인비보 해갖고 전체 ADM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흡수 정도 실험을 해서 간단한 CMAX, AUC 반감기 정도를 볼 수 있는 최소의 PK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도 적혀 있지만 필요한 최소한의 비임상 실험입니다. 이거 말고 또 필요하면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독성이 거의 없고 이렇게 최소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K는 다 끝났고 독성 실험에서 단핵 반복, 유전 발암성, 생식, 뭐 국소 내성 이렇게 있는데 국소 내성 실험은 반복 투여 독성 실험에 컴바인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임상 실험을 할 때 우리가 매 3주마다 1일에 5일간 투여하는 약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은 5일 반복 투여 독성 실험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일만 투여하시고 관찰 기간은 독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까지 관찰하시고 sacrifice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safety pharmacology를 같이 combine해서 실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독성 실험까지 다 끝난 겁니다. 비임상 실험. 그리고 임상 이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일상 실험에서 필요한 자료만 있으면 이상 실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 실험에 추가로 요구되는 것은 없고요. PK 실험에서 추가로 필요할 때 이렇게 추가적인 PK 자료를 확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ADME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상 3상 실험으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임상 3상 실험 할 때는 우리가 양리 실험을 다 했고 PK 실험 또 추가적인 PK ADME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효 PK 뭐 다 끝났고 이제 그 독성 실험에서 단에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까 3상하고 NDA 때는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3개월 반복 투여 독성 실험까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에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앞에 있는 것 같으면은 3주 안에 그러니까 5일 투여하고 뭐 2주 이틀 쉬고 또 5일하고 2주 이틀 쉬고 이렇게 이런 사이클 한 4번 정도 돌아가면 3개월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하는 ADME는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DA를 위해서는 유전 독성 실험하고 생식 독성 세그2 실험 베테자 발생 독성 실험이 들어가는 거죠. 베테자 발생 독성 실험은 요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아까 면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타 독성 실험으로서 필요한 광 안전성 실험, 광 독성 실험이라든가 뭐 추가적인 ADME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 이건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무슨 다른 독성이 나온다든가 뭐 다른 평가 필요하면 당연히 추가를 더 하셔야 되겠죠. 제가 학교에서 이런 걸 강의를 하고 나면 애들이 시험 치면은 제가 임상 디자인 다 바꿔갖고 내는데도 다 똑같이 이렇게 적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임상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